평상시보다 많이 남아 계신다 오늘. 오늘요? 응? 원래 이 정도 때문에 한 4만 분 정도 돼야 내린데 4만 6천 분 아마. 정프로 상담을 혹시 그거 한, 그것 때문에 기대하시나? 정프로 상담. 어떻게 맛보기로 하나 해드려? 상담 정보 하나 또 해드려 오늘. 한번 불러봐. 알겠습니다. 보자.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오늘도 즉석이라 약간 좀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아닙니다. 보자. 아, 오늘도 뭐 그렇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 아니 근데 그거 꼭 봐야 되니? 그 머릿속에 자기 종목 고민스러운 종목 없어?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제 갖고 있는 종목 중에도 그래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 마이너스 30 정도 이상은 되는 종목들 그렇죠. 가운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좀 이게 계속 가야 되나 고민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환인제약 한번 갈까요? 아 환인제약이요? 환인제약은 진짜 오래된 회사인데 환인제약은 멘탈 있잖아 멘탈 멘탈 이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우리나라 상장 제약사지. 왜요? 원래 그쪽으로 특화했어. 네. 멘탈에? 정신질환. 정신질환. 아, 정신질환 그래? 치료제. 아, 그거 모르고 샀니? 우울증 치료제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세상을 환하게 그래갖고 아, 나 주식도 좀 환해질까 싶어서 환인제약. 네. 그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환인제약이 이게 환인, 환웅 뭐 이렇게 단군 이렇게 이어진 거기예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모르겠네. 그 이름은 이름까지 그 환은 아닐 거야.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이렇게 나오길래 그래? 내 계좌도 한번 갔는데 이거 정신질환 그것도 30% 물렸어? 네. 아, 이거 회사 이거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에요. 아, 우량 기업이에요? 네, 굉장히 우량해요. 30% 물리기 쉽지 않은데. 아, 그래요? 응. 이게 작년 7월 고점 찍고 지금 주가가 그때가 23,000원 할 때거든요. 지금 이번에 16,000원까지 빠졌다. 그때 샀네. 예. 23,000원까지 올라갔다고요? 예. 23,474원. 거의 최고점이. 와, 거의 최고점. 와, 정말 놀랐다. 아니, 진짜 솔직히 얘기해 봐. 진짜로? 어, 진짜요? 진짜 거의 최고점. 23,000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봐. 그러면 그거를 기억해. 환인제약이라는 회사가 정신건강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샀지. 그럼 모르죠. 그 얘기는 누군가 추천했다는 얘기잖아. 이거? 어. 추천했나? 그 추천한 사람을 규명해봐. 네. 그래 앞으로 그 사람이 추천하는 거 사지 마. 그거 왜냐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고점이었거든. 네, 네? 완전 고점일 때. 아니 예를 들면 뭐 좀 먹었다가 빠지는 건 난 그건 아니다. 완전 고점에서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거지. 아 그건 좀. 아 환인제약은 하여튼 굉장히 탄탄한 회사다. 굉장히 탄탄해요 아, 지금. 그럼요. 근데 사실 굉장히 폭평을 받았던 회사지 외장원. 네. 아 사실 정신건강에 왜냐면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야. 물론 거기에 지효약을 생산하진 않아요. 그죠? 맞아요. 뭐 원천 기술을 막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네네. 어쨌든 그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 산업이라고 보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선진국형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정신질환이 좀 많이 늘어난대요,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뭐 미국 같은데 우리 영화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정신 그 상담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방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아직은 좀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네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굉장히 성장성은 있고 실제로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근 5년 내 최대 실적 냈거든요. 작년에 3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고 지금 시가총액이 3,200억인데 제약회사가 영업이익이 300억이다. 영업이익이 좀 PER 10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거죠. 어떻게 보면 저평가돼 있고 밸류상으로 봐도 제가 여기 PBR, PBR 지표 봐도 거의 역사적 최저점까지 왔어요. 지금? 예. 아 그래요? PBR, PER 지표 다 봐도. 그러니까 회사에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지만 않는다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지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 아닌가. 어떻게 믹싱 워러를 좀 할까요? 아니 뭐 제가 방송에서 직접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네. 어쨌든 이제 굉장히 저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래요. 아, 굉장히 역사적 거의 저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여기 뭐 경영진들 괜찮습니까 우리 형님? 환인제야. 여기 경영진을 내가 직접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 내가 지금 10년짜리 주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큰 변화는 없네. 10년 거의 앞으로 가고 있어요. 거의 횡보야. 그리고 이게
변동폭이 거의 없어. 네. 얼마에 샀다고? 2만 몇천 원? 2만 3천 몇백 원. 이게 10년 동안에 가장 높은 주가가 얼마? 2만 6천 원이야. 2만 6천 원. 아니 가만있어 봐. 이게 누구지? 10년 동안 있잖아. 10년 동안 가장 높았던 주가가 아니, 2만 6천 원이야.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이 약간 그 세 명 다 아는 사람이 얘기하지 말고. 아니 사람이 아니고 무슨 저 인공지능 아니면 무슨 저 그런 거에서 제가 약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계나 뭐 이런 데에서 지금 괜찮은 상황입니다. 뭐 이런 거가 이제 나왔을 때 사람한테 저도 많이 당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계한테도 당하네. 야 근데 이게 보니까 작년 2021년 매출액이 1,700억 정도거든. 전년 대비해서 3.5% 늘었는데 작년 영업이익은 312억이면 이 정도면 그 전통 제약사 중에는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은 편 아니야? 아, 굉장히 높아. 네? 굉장히 높은 편이지. 그죠? 예. 네. 이게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20% 되거든요. 된다는 거는 네. 이런 거 이제 대체로 보면 신약을 가지고 승부 거는 데가 네. 아니고 네. 합성약 그러니까 네. 카피약이 네. 대부분일 거거든. 아이, 카피약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너릭. 그러니까 오케이 제너릭. 환인제약이 그래도 조금 낮으니. 복제약 얼마나 잘하는 회사.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높네 영업이익이. 아 그래요. 네. 네. 아마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진 않을 거예요. 이런 그 정신질환에 특화된 의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 옛날에 진짜 그 옛날에는 이런 제약회사가 별 쓸모가 없었거든. 정신질환 많지 않아가지고. 그죠? 맞아요. 예전에. 그거 뭐가 봤어요 옛날에? 그 옛날 시험 공부할 때 잠 안 오는 약 이런 거? 잠 안 오는. 아 각성제 같은 거. 아 그 이름 뭐 있었는데. 옛날에. 아 있었는데 그거. 네. 아, 그거 한번 먹고 시험 공부하다가 시험 시간에 엄청 자버렸네. 진짜로. 아, 나 그 처음 먹어 부작용 나가지고 시험보다 잤어. 아, 그 이름 뭐 있었는데. 아, 그런 데서부터 시작했을 거야 아마. 이런 게. 네. 그치? 그 우리 저 이모님 고모님 이런 어르신들도 하여튼 밤에 우리 바느질 하려면 그런 거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있었던. 나도 거. 처음 한번 먹어봤는데. 야, 시험보다. 아,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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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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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라 다 쓰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프로의 언급 때문인가요? 근데 여기가 이제 우울증, 응? 네. 뭐 이런 거 네, 많이 저거 하거든. 아 그래. 그 환인제약 그 제일 저 유명한 약이 뭐예요? 환인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방 받아야 되는 약이죠. 네, 아마 그쪽이다. 병원에 많이 들어갈 네, 걸. 이게 아니, 대중적으로 약국에서 막 찾는 약 이런 건 없구나. 뭐 있긴 있겠지. 근데 어쨌든 광고는 하잖아. 그 성우 그 여자 성우 있잖아. 네네네. 환인제약은 뭐 하거든. 요즘 그 약품 광고 회사 중에 광고 제일 잘하는 거는 저기더라. 콜대원. 콜대원이 아, 콜대원. 뭐예요? 응? 대원제약 짜먹는 감기약 그거 몰라? 어. 라디오 광고예요? 아니, 텔레비 광고. 저도 그거만 먹었어요 집에서. 그쵸? 일주일 내내 그거 먹었어요. 아니 콜대원 그거 많이 네,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보고 있거든. 우울증 약 잘 만든다는데 환인제약 나 전국 약국에 생겼어. 지금 3% 광고도 나오고 있잖아. 베타딘이라고. 응? 베타딘. 그거 몰라요? 목 무강 저거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지금 광고 나가고 있어 3%. 우리 광고가? 어. 우리가 모델이? 우리가 모델이야. 나한테 나한테 이런 식은 곤란해요. 베타딘이라고 있어요, 베타딘. 아 이렇게 저 가격 변동이 이렇게 막 별로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한 가격 오면 저는 나가야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죠? 자기가 너무 비싸게 샀네. 2만 3천 원이면은 여기 네이버 차트를 보니까 지난번 고점을 2만 2,800 원으로 찍고 있는데 종가는 아마 22,800원이었나 봐. 그 장중 고점에서 장중 고점. 종가 고점이고 장중 고점에 샀어. 보니까 야, 저거 대단하다. 야, 그러기 쉽지 대단해. 않은데 그 일부러 지어낸 거 아니지? 아, 진짜요? 있다니까. 봐 있다니까요. 아니, 방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아니, 진짜 소름 돋는데. 어떻게 판을 했는데 딱 그게. 자, 이 환기가 보이시죠? 23,173원.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것 좀 나눠 샀나 보다. 그한 번에 샀으면 그 가난가가 안 나오지. 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랬을 거야. 막 그때 막 아니, 내가 볼 때 이렇게 된 거야. 마음이 급해서 27,000원에 사고
막 올라가니까 막 쫓아가서 막 사다가. 하여튼 요거는 진짜 요거는 막 급하게 가고 뭐 이런 주식은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럼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야 근데 만 원 올라 만 원 더 올라야 정리를 또 본전이구나. 아니 뭐 만 원이고 자식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막 변동이 별로 없으면 저는 제약이라고 그래서 막 글자로 샀거든요. 막 5만 원 갔다가 막 만 원 떨어지고 막 이런 생각했는데 52주 최고가 23,550원인데 장중 기준으로. 야 신기하다. 야, 어떻게 딱 찍은 게 다른 애들도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긴데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 우리? 9시 반. 정프로 당신은 어떻게 파도 그런 거 파도 미담이 아니라 아, 양파 같은 남자. 파도 최고가. 자 됐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네. 환인제약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죠. 이런 기회 정프로가 사상 최 아니 52주 최고가에 산 거니까 여러분은 좀 편안하게 정프로 또 판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네? 팔아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뭐 일단 호재지. 그죠? 아니 업력도 오래되고 되게 안전한 회사예요. 진짜. 안전한 회사지. 꾸준하고 매출도 네, 마켓셰어 그쪽에서 1등이니까 어쨌든. 지금 네이버 토론방에 정프로에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이버 토론 정프로 관련주다. 아이고 개미 꼬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는데 여러분 사람 얘기 아닙니다. 정프로 산 종목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네 그냥 제 상담 한번 잠깐 해본 겁니다. 네. 자, 요 정도 하시죠 뭐. 네. 자 그럼 오늘은 정프로 상담소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염수환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감사합니다. 뵐게요.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